이번에도 신한금융투자 관련 소식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며칠 전에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지고 손실을 입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잃어버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같이 결정한 거에 속내는 정작 따로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요건을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만이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국내 5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이렇게 세 곳에서만 금융위원회에서 이 단기 금융업 인가를 얻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한금투의 자본금 규모는 작년 말 기준 4조 2천억 원으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행어음 사업 면허를 획득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발행어음 면허를 얻으면 자기 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팔 수 있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행어음 면허를 따기 위해 정량적 요건을 이미 충족한 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와 평판 등과 같은 정성적 요건까지도 갖추기 위해 이번에 라임펀드 보상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이 라임펀드뿐만 아니라 신한금투에서 팔았던 해외 사무용 신탁펀드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헤지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가 만든 채권펀드를 이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3년 만기짜리 파생결합신탁 상품인데요. 신한금투는 이 상품을 무려 3,900억 원어치나 팔았는데 이 중 1,950억 원어치는 조기 상환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조기 상환 시점 1년이 돌아온 지난 4월부터 490억 원의 미상환이 발생해 현재 환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한금투 측은 현지 운용사가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젠투 파트너스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